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여의도 면적의 200배가 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 하지만 태풍 피해까지 겹쳐 과일 수확의 차질이 불가피해 추석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. 양일혁 기자입니다. 6월과 7월 두 달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 재배지는 6만 9천여 헥타르에 이릅니다.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면 무려 236배의 규모입니다. 갑작스러운 비로 폐사한 닭과 오리, 돼지 등 가축은 96만 마리가 넘습니다. 태풍까지 핥히고 지나가면서 농가에는 시름이 깊습니다.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잘 됐죠. 그냥 다 따고 뭐 낙과 피해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비 들어오고 땅 하는 군데는 다친 수대로 다 뽑아버리고 절반이죠. 절반 수준. 정부가 올여름 침수 피해를 본 농가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작물을 다시 심을 때 드는 비용의 절반만 주던 보조금을 전액 주기로 했습니다.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절반에서 전액으로 상향합니다. 침수 피해를 본 농기계와 생산 설비도 자연재해로는 최초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서 기존의 지원금과 비교해서 약 3배 수준으로 인상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. 다만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관련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. 지난 두 달 집중호우로 복숭아 재배 면적 1,400여 헥타르가, 태풍 카눈으로 사과 배 재배 면적 770여 헥타르가 낙과 등 피해를 봤습니다. 비바람이 가져온 재해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과일 수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정부는 출하량을 최대한 늘리는 등 조만간 과일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YTN 양일혁입니다.